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단서가 없어요. 네,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방금 들으신 대로 윤석열 후보자를 추켜 세웠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180도 달라졌습니다.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. 나는 국민들하고 한번 논쟁을 해볼 거야.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. 이건 정치 행위예요. 네, 이러자 윤석열 총장은 오늘 민주당 의원에게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뭐 입장이 뒤바뀐 건 야당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.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. 여당 의원들은 답변 태도부터 문제 삼았습니다. 특히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3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을 성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응원했지만 오늘은 누구보다 공격적이었습니다.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. 네. 수감기관입니다. 네네. 박 의원이 윤 총장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붙이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?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? 태도 돌변은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1년 3개월 전엔 여당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이 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은 지지 일색이었습니다.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가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당하는 거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. 정치와 그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.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. 윤 총장은 다시 부각된 가족 비위 의혹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